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체화하기 위해서 지시하고 이행하기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론님부터 한번 지시를 해보세요. 먼저 지금 지시를 받지 않으셨으니까 네. 네, 먼저 지시를 한번 해보시고 아무거나 네. 하면 되죠? 네, 아무거나 먼저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시 안 해봐. 만드님. 네, 만드님. 네, 네. 만드님이 이제 권한 있는 거죠. 네. 아주 좋구만. 인사해보게. 아주 좋구만. 막춤 줘봐. 좋죠. 이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책을 두면서도 했지만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건 매우 큰 쾌감이에요. 그 쾌감도 한번 느껴보시고 해보세요. 이제 코발트님이 지시권이 있습니다. 한번 하셨으니까. 앉았다 일어서봐. 언뜻 저희 수업 보면은 내용 보면은 약간 술자리 게임 같은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술자리 게임도 아주 훌륭한 직무리의 일환이에요. 긴장감을 풀어주고 서로의 친밀도를 높여주잖아. 제가 원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안 먹어도 거의 술 먹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연결성 똑같은 거지만 지시를 받은 즉시 바로 이행해야 돼요. 그 방어 기제를 없애는 겁니다. 바로바로 이행하셔야 돼요. 물어봐. 좀더 길게. 다 속상해. 한번할수 있어요. 계속 하지 마세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지시를 하셔야 돼요. 진짜 한 번씩만. 한 번씩만. 오케이. 제자리에서 세 바퀴 돌기.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같이 하러 썰레기 때 해봐. 골드 한 대. 정확히 지시를 딱 해줘. 아! 점점 과학적으로 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직능이 처음 할 때 여기 보세요. 드러나는 아주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폭력성, 성적인 거, 욕하는 거 뭐 이런 거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해보세요. 네, 뭐든 가능합니다. 로킹 한번 자. 맞지? 맞죠? 30초. 30초? 맞춤 30초. 20초, 20초, 20초. 좋아요. 소리 질러. 저기 위에 한번 올라가서 만세를 주고 물 골라. 만세! 만두님 여기 한 바퀴 뛰고 오세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우리 연기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도 그 상황을 리드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권한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지시를 받을 때는 그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보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코발트님이 잠깐 나온 사이에 집이 불에 다 탄 거야. 그래서 돌아가서 그 발견한 그걸 정답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좋습니다. 만두님 한번 할퀴세요. 얼굴 얼굴은 안 돼요. 상대방을 믿으세요. 설마 로님이 만두님 만두 피를 벗겨낼까요? 만두가 터지게. 만두가 터지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개인의 코발트는 여기 유혹하는 거예요. 클럽에서 만났어요. 자, 이제는 지시를 두 사람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감독이 감독 혹은 연출이 됐다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해보세요. 모든 너무 많잖아 경우의 수가 진짜 셀 수도 없어요. 디렉션을 해보세요. 배우들 두 명을 딱 제가 쥐어 드렸으니까. 원님이 지하철에서 완두님 소매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은행을 타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타러 가기 직전인 거지. 다 챙겼냐? 칼은? 칼 여기 있지. 가방. 가방 여기. 너 안 챙겼는데. 마임 하지 마세요. 마임은 다른 연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거랑 전혀 다른 분야예요. 안 챙겼어? 안 챙기면 어떡해. 가방은 내가 탈게.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그래. 사인 주면 들어가는 거 알겠지? 하나, 둘, 셋. 줄 주는 거. 장소는? 무도회장. 무도회장? 네. 처음 만난 거. 뭐 굳이 장소를 알아야 되나요? 근데 춤을 추는데? 어디서든 춤을 출 수 있잖아요. 춤을 춰서 무도회장인가요? 아니면은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는 건가요? 춤을 추는 것이 저 무도회장 아니에요?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훌륭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흥 연기의 묘미가 그거잖아요. 아니요.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준비도 없이 부드러우신데요?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슈퍼 할아버지 손님. 반응이 빨라야 돼요. 0.1 지지반 0.1초만 해야 돼 그냥. 아 저기요. 배우는 가상을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커피색 스타킹 있어요? 커피색? 네. 커피색? 다 스타킹. 스타킹? 저기 색깔은 잘 모르겠어요. 자유롭게. 저기 살색이랑 검은색밖에 없어요. 아 저희는 게 다. 없어요? 아, 커피색? 없어. 재고도 없어요? 없어. 저게 다 알지. 다른 데 가야겠다. 아니 저 편의점 가봐 편의점.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또 와요. 네,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스키 강사님이고 배우러 오신 초보 학생입니다. 그렇죠. 뭐든 가능해요. 뭐든. 근데 이게 앞뒤는 맞아야 돼 말이. 아까는 그냥 배운 다음에 갑자기 들어와서 뱅소님 1번 제가 계속 말하죠. 1번성 있을 때 극이 힘을 가져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는 거예요, 발이랑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팔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해주세요. 자, 그럼 한 30번 할래요? 1년 만에 만난 친구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반짝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 혹시? 최민이 맞아요. 경찰이. 어? 야, 진짜 놀랍다. 야, 몇 년 만이냐 이게? 육학년 오반. 몇 년 만이냐 이거? 박경철. 경찰이 맞지? 여전히 까칠때네. 아, 미쳤네 이거. 야, 왜 이렇게 젊어? 야, 반갑다 야. 내 네 방에 안 괴롭혔는데. 야, 나 별로 안 맞았다 야. 왜 이렇게 젊냐? 아 미쳤네 이거 미텐션 해 이거. 야 요새 어떻게 지내는데? 요즘 뭐 회사 다니고 있지. 회사? 니 뭐 요즘 연기한다고 어떻게 됐어? 옛날에 연기한다고 그렇게 설치돼. 아 그걸 뭐 하긴 하는데 잘 안 돼? 잘 하고 있다. 아 그래? 나 돈 별로 없어. 뭐라고? 돈 빌려달라고 돈 별로 없어. 아 장난. 야 니 부모님은? 부모님? 가셨지. 내가 안 불러서 미안하다 야. 내가 안 불렀어. 아 이상. 야 섭섭하디. 아이 앞으로 연락하면 되지 뭐. 야 그리고 니 어떻게 왜 연락이 안 돼요? 아 폰 바꾸고 나 니도 연락 안 했잖아. 아니다 나는 나 친구들이랑 연락한다. 6학년 4번. 아 근데 뭐 나는 뭐 회사 다니고 바쁜다고 공부도 그래. 아, 앞으로 계속 만나면 되지 뭐. 어째? 야 이 넓은 서울 땅에서 다. 야 번호 어딨는 번호? 번호? 아, 나 핸드폰 지금 정지했는데. 그래?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거 맞아. 아 핸드폰 고장 나서. 아 그럼 새로 바뀐 번호 줄게. 나 그래. 지금 핸드폰이 없어. 그래 저. 야. 우리 남자 하자. 그래. 나 가야 된다 할게. 가야 된다. 아쉽네. 일하는 중이야. 나중에 보자 또. 연락해. 어. 진짜네. 어. 열심히 하고. 오케이.
준비 한번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지시한다는 게 네. 어떠세요? 지시해보니까? 지시할 때 지시할 때 지시하는 것도 네. 서두가 떠올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지시하는 거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는 것도 머리가 엄청 네. 막 돌아가고 네. 그게 떠올라야 지시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시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하고 싶었어요. 단적으로 그걸 역할을 뛰어나서 제가 이 놀이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이미 내가 뭐 해 이렇게 그 연출가 감독 입장에서만 안 했을 뿐이지 즉흥 연기할 때도 이끌기 따르기 놀이할 때 이미 했어요. 내가 이끄는 그 역할일 때 이미 내가 연출가와 배우의 입장을 동시에 가진 상태잖아. 한 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눠서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제가 분할적으로 체험을 시켜드리려고 지금 이 우리를 준비한 거예요. 결국 본질은 같다. 중간에 어떨 때는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네. 다는 아니지만 이런 모습이 연출되면 좋겠다 했던 게 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다르게 흘러갈 때는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뭔가를 지시를 더 하고 싶었어요. 네. 그쵸. 네. 중간에 끼어들어서 뭔가 내가 그 드라마에 영향을 주고 싶잖아요. 네. 그쵸. 이거 정리하고 바로 그걸 할 거거든. 네. 만두님 어떠셨어요? 별 생각이 없어요? 재밌었어요. 재밌고 지시할 때가 재밌어요? 아니면 지시 받고 그걸 이행할 때가 재밌어요? 지시 받을 때 약간 그래도 어떤 일이 올까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거부감이 들 때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 단점이 있는 대신 지시 받으면 재밌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연기하는 거는 물론 내가 연기하는 거지만 제가 그래서 별명도 지어드리는 거잖아요. 자연인으로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로서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마치 지금 만약에 총기 자유화가 됐어요. 한국이 미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지만은 내가 길에 가다 총을 쏘고 싶어서 사람을 총으로 쐈어. 그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뭐 생각할 거 있나요? 감옥 가고 뭐 사형도 당하고 그럴 수 있겠죠. 무기징역을 당하든지 엄청 큰 중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근데 그걸 전쟁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쏴서 사살시키면 사살시킬수록 어떻게 되죠? 영웅이 되지 않나요? 그게 뭐가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총 쏜 건데 뭐가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 여기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런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전시예요. 전시. 뭐 전시라고 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긴장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일상생활에 총을 가지고 길거리에 사람을 쏘면 물론 안 되고 망두님이 우리랑 그 연기하듯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금 연기하듯이 막 갑자기 뭐 저택의 어떤 주인장도 됐다가 콩나물 파는 아줌마도 됐다가 스키 배우는 학생이 됐다 이거 길거리에 가서 하면은 그냥 병원 가요. 근데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게 허용이 됐어요. 여기서는 허용 얼마든지 해도 돼. 그 이상한 짓을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이 연기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지 여기서 제가 뭐 병원 차 불러가지고 바로 예, 가십시오 아니랍니다. 가서 막 이거 채워가지고 막 이상한 거 채울 거 아니래요. 하얀 방에 여러분들을 안 가둔단 말이에요. 잘하면 잘했다고 하지 얼마든지 그 자유로움을 표출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색하죠? 어색해요. 처음이라 어색해. 계속 하다 보면 편해질 거예요. 뭐가 특별히 어색했어요? 그게 빨라야 돼. 그게 빠를수록 우리가 연기를 잘한다는 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반응 속도가 일단 빨라야 돼. 그 나한테 어색하다고 해서 연기를 안 하나? 그럼 그 사람 연기 못 하는 거죠. 아니 시도 자체를 내가 커트를 하니까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할 수가 없는 단계인 겁니다. 그거는 사실 지시가 있으면 바로 해야죠. 이행해야죠. 뭐가 어색했어요? 할아버지 역할. 있는 만큼만 하면 되잖아.
그게 설령 어색하더라도 정답이 없죠. 그게 없잖아요. 근데 어색한 건 다 어색한 거라니까. 이 길바닥에서 갑자기 스키 배우려고 한 그건 안 어색해? 아까 뭐야? 또 뭐 했어요? 할아버지를 하든 할머니를 하든 뭐 이모를 하든 삼촌을 하든 다 이상한 거야 어차피.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연기는 원래 이상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상하고 조금 덜 이상하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거고 그 자체가 이미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다 이상한 거야. 여기서 하는 거 다 이상한 짓이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상한 짓을 해도 된다는 상황이니까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이상해 지세요. 뭐가 의미야? 오늘 처음 알았다는데 대신 내가 한 달 내내 생각하는데 매번 새롭죠? 오케이 좋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네. 어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셨나요? 네.